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연구하다 보니 저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는 습관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강으로 건강에 대한 문제, 오행론을 가지고 건강에 대한 문제하고 이 오행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천하를 주워도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감, 그리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기쁜 일보다 오히려 속상하고 슬픈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주 명리상 우리가 120년을 산다면 실질적으로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은 40년입니다. 그 나머지는 성장과 아픔 속또 병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벌써 3, 40년 양쪽에서 60년이 그냥 사라져 갑니다. 저는 음양오행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안에 모든 건강 또한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아프지 않아도 어느 부분이 약하다, 기가 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주 명리는 응아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어느 부분이 허하다, 어느 부분이 약하다, 그 약한 부분이 어느 나이 때 도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사주 명리학입니다. 목화토금수에서 우리가 목은 오행상으로 목은 간을 이야기합니다. 간. 간을 이야기하고 담석을 이야기해주고 담석, 그 다음에 두뇌를 이야기해주고 신경 쪽을 이야기해줍니다. 신경. 그 다음에 화는 심장을 이야기해주고 눈 쪽을 이야기해줍니다. 오행상으로는 안과를 이야기해줍니다. 심혈관 쪽, 이걸 다 이야기하고, 혈압률을 이야기해주고, 토에 대한 기운 자체, 토. 토는 허리 부분, 중앙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코빗자, 윗자를 이야기합니다. 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근문. 폐와 대장을 이야기해줍니다. 폐, 대장. 그리고 뼈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수에 대한 것은, 신장과 방광을 이야기해줍니다. 신장, 방광, 폐, 비뇨기 쪽. 그런데 이 관계는 서로가 상생관계로 갑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서로 상생으로 가는데 목은 흙을 파헤치고 극을 간다는 거예요. 상극으로 가고 토는 물줄기를 막고 물은 불을 끄고 불은 금을 녹이고 쇠는 나무를 절단을 낸다. 그런데 과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누구냐? 목이냐? 화냐? 토냐? 금이냐? 놓고 볼때 저는 화로 봅니다. 화. 화가 가장 중요하다. 화는 컨트롤 타워다. 전체 부분에서. 얘가 전체 부분을 다 통제하고 균형을 준다. 태양이 떠오르면은 나무는 자란다. 태양이 없으면 음지나무다. 태양이 대지, 땅 위에 비추면은 음지가 양지가 되고 좋은 윤택한 기운을 받을 수 있다. 화가 쇠를 녹이기도 하고 성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을 녹임으로써 비춰줌으로써 더욱더 반짝이게 하기도 한다. 수는 어둠을 이야기하고 추움을 이야기해요. 화가 들어오면서 따뜻해지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관여를 해요, 화는. 그런데 목이 화에 관여하고 이런 건 없어요. 물이 수에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므로 화가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도 없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너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힘들고 상사 때문에 힘들다 했을 때 책을 보고 아니면 여행을 통해서
몸을 풀어나가는 거, 스포츠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거 한번 정도 참고해 보시라, 참고.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에서 모든 기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심장 마사지를 한번 해줘 보시라. 심장을 마사지를 해줄 때는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줘야 돼.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10분만 돌려줘 봐라. 그러면 굉장히 시원하다. 그, 살면서 겪는 속상한 일들, 그리고 억지에 의해서 고통받을 때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 뇌도, 신경도 예를 들면 힘들어지도, 머리가 힘들, 두통이 있고, 항상 신경성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심장 깨진 사람이에요. 심장. 심장이 깨지면은 목도 깨지고, 뇌혈관도 깨지고, 다 모든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마사지 한번 해보시라 제가 한 게 이걸 제가 지금 해온 지 한 6년 정도 되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제가 이걸 권유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이냐, 사업에 실패하고 또 사주를 봤을 때 도저히 이분을 제가 케어할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제가 늘 그러거든요. 심장을 늘 이렇게 그 마사지 해주면서 심장과 대화를 해봐라. 우리가 어린아이 있죠. 또 안수받을 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음과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촉을 느껴요. 그 한마디 입 안수기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 머리에 얹어놓고 기도를 했을 때 본인은 오히려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심리적으로. 어린아이가 학생들이 애기가 저는 아이들 심장을 많이 마사지해주는 게 가장 좋다 봅니다. 어린 아이들 자고 그럴 때 심장을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해줘봐라. 이렇게 마사지는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게 돼 있다. 그리고 심장을 마사지 해주면서 대화를 나누게 될 때 내가 관절이 아프다, 위가 아프다 해도 심장을 마사지 해주면서 얘를 마사지 해주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위 부분을 마사지 해주면 좋겠죠. 그 아픈 부분을. 그러나 더 중심은 화다, 심장에서. 눈에서 먼저 다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눈에서. 우리가 뇌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눈이 더 빨라요, 눈이. 눈에서 먼저 탁 보고, 심장을 그 마음에 탁 전달을 해주고 갑니다, 이게, 위로.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냐면 얘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얘를 그러므로 감싸주고, 얘를 튼튼하게 해주면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뇌도, 뇌혈관도. 그래서 치매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있는데, 치매 하는데 저는 뭐냐? 여러 방법도 있지만은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심장을 마사지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 마사지 해주면서 대화를 나눌 때 더욱더 효과가 좋다. 내가 아픈 부분을 마사지 해주면서 미안하다. 아니면 진실한 나 혼자만의 그 부분과 대화를 나눌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내가 아픈 부위, 머리가 아프면 아프다, 두통이 있다 할 때 여기도 내가 손을 대고 뇌와 대화를 나눠주는 것 굉장히 효과적이다. 한번 해보시라. 얘가 무너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전부 다 건강이 무너집니다. 마음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신경성 스트레스 받는 것이고 마음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모든 오장육부 기운이 다 파열되고 깨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얘 심장이지 않느냐? 마음이지 않느냐? 얘를 잘 다스려줘라. 사주 명리에서도 핵심은 화입니다. 화. 얘가 화예요. 핵심이에요. 사주 팔자에서 화가 없다. 용서받자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화가 없는 사람은 설령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누가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늘 불행해합니다. 우울해하고
그런데 화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갖추어져도 기뻐해요. 그래서 화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화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치료하려고 그래. 근데 화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 무조건 암 1기 다음에 벌써 3기, 4기로 가서 죽습니다. 늘 염세적이고 비관적이니까 어둡잖아요. 차갑고 어둡잖아요. 근데 얘가 감으로써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화에 대한 것을 활용해 보시라. 학생이 공부를 잘안 한다. 내가 머리가 참잘 돌아가지 않는다. 혹시 학생들 이걸 동영상 보시게 된다면 혼자 마사지를 해줘봐라, 심장을. 10분만 해줘봐라. 효과가 있냐 없냐 느끼게 된다. 심장과 마사지 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나눴을 때 과연 효과가 금방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생활화시키라. 생활화시키면 뭐냐? 오장육부가 건강해진다.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면 밝아지죠. 밝아진가 모든 일에 대해서 밝고 긍정적으로 일처리를 하게 되니까 어느 곳에 가더라도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사주를 제가 상담을 하지 않고도 대화 몇 마디만 하면 금방 제가 압니다. 촉을 세우고. 아, 이 사람이 우울한 사람이구나. 지금은 내 앞에서 밝게 있지만 이 사람은 등 돌리고 바로 감과 동시에 우울한 사람이구나. 금방 대화를 나누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화라는 기운을 잘 활용하셨을 때 좋다. 화가 심장과 안과라고 해서 눈을 보는 겁니다. 이 기운이 깨지면 눈이 다 망가집니다. 빨리 안경 쓰게 되고. 안경을 아이들이 일찍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심장에 부담을 많이 준 거예요. 공부하면서 부담을 줬든지, 아니면 공부가 안 되니까 부담을 받든지. 그러니까, 눈을, 일찍 안경을 쓰는 거, 안경, 눈이 나빠지는 것은 뭐냐? 이 기운에서 가장 이 부분이 또한 약해진 부분이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 부분이. 그래서 늘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두시라. 전체 핵심에서, 전체에서 이 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사주세 일간에서 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언어성이라 합니다. 언어성. 언어를 푸는 거예요. 언어, 말을요. 얘가 튼튼해야 말도 잘해. 자기 표현을 잘합니다. 요즘은 공부 잘하는 자식보다 말 잘하는 자식을 낳으라 그랬습니다. 말을 잘하면 자기가 어느 곳에 있어도 자기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걸 또 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종류가 있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건 행복, 그 굉장히 복이다. 말 잘하는 사람 복이다. 그런데 말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키는 사람은 더 고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더 고수가 누가 뭐냐? 어떤 사람이냐? 나의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을 언어로서 설득시켜서 내 편으로 마는 사람이 최고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영업을 할 때, 저 사람이 나와 반대 의견을 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심장이 약하면, 관둡시다, 그만합시다예요. 심장 열받으니까 금방 관둡시다 한다는 거지요. 얘가 튼튼하면 뭐냐? 여유가 나와요, 여유가. 그래서 언어성을 이야기해준다, 언어성.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얘만 튼튼하게 해주면 이런 부분이 좋아지니까 전체 오장육부가 좋아진다. 그런데 타고난 것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요. 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심장이 약하니까 새 가슴이에요, 새 가슴. 모든 것이 소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팍 떨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사실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오래 못 살아요. 왜? 털 떨고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심장을 키워줘라. 키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기운 자체가 편안해질 것이다. 이게 명리에서 제가 연구하다면 이것은 제가 24년간 연구해오면서 어떻게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리고 또 제가 자꾸 깊게 연구하다 보니 제가 이건 터득한 겁니다. 제 이 이론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개똥철학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운의 흐름, 이 오행 기운 자체 흐름은 다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다른 부분 하지 말고 심장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해주면서 미안하다, 네가 많이 힘들구나, 너 고통스럽지 하면서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보란 거예요. 5분과 10분만 해보란 거예요. 그런데도 이 머리가 편안하지 않는가 한번 직접 느껴보시라.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은 굉장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이다. 얘가 있어야 수명도 길고 사람이 밝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일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 있잖아요. 사주 풀 필요도 없어. 아, 이 사람 금수가 많구나 딱 하면 거의 맞아요. 금수는 혼자 생각 잘하거든. 혼자는 깊게 생각해요. 그리고 표현도 잘 안 해요. 혼자 껑 하고. 얘가 있어야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화가 없으니까 자기 표현 안 하고 혼자 껑 하고 있으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관심 가져주나요? 왕따시키고 아니면 그냥 버려버리지. 자기는 자기가 세상을 버린다 하지만 아니에요. 세상이 본인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기운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얘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옆에 있는 목은 자동적으로 잘한다. 태양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잘한다. 얘가 뭡니까? 뇌혈관이죠. 신경성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화가 특히 얘가 하나만 잘 형성해도 얘는 그냥 거저 먹는 거다. 거저 잘 큰다. 얘가 신경성 뇌고 그 다음에 이 기운이 곧게 서 있으면 뭐냐? 매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햇빛이 없으니까 음지나무가 되니까 음지나무니까 뇌와 신경성이 음지기운이에요. 음지니까 뭐냐면 얘가 뭐냐?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그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작가, 글을 쓰거나 혼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냐? 개인의 삶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물질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내 삶은 본인의 삶 자체는 늘 우울 속에서 어둠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게 음양오행에서 볼 수 있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명리상 연구해 보니까 화가 가장 핵심이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 많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받을 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받을 때 빨리 내 스스로를 마사지 해줘봐라. 상담 사례입니다. 그 여직원이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그 바로 그 위에 선배 그 직원한테 굉장히 힘들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한번 굉장히 받아서 회사를 관두겠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제가 그냥 화장실 가서 마사지를 해줘봐라. 심장 쪽. 마사지를 해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거 잠깐만 했는데도 너무 편안해해요. 원장님 너무 마음이 좋아져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튼튼해야 만사가 튼튼하고 만사가 편안해집니다. 얘가 튼튼해야 건강 오장육부 건강해지고 또 얘가 튼튼해야 내 주변이 나를 볼 때 편안해집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